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지금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노딱이 걸려서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찍는 게 사실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찍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커서 찍기로 했습니다. 왜? 이 영상은 반드시 찍어야 될 영상입니다. 저한테는 바로 네팔을 대표하는 최고의 랩 슈퍼스타 B10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B10의 실력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래퍼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생각하고, 미국 시장에 갖다 놔도 경쟁력 있는 래퍼라고 생각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몇명 꼽는 래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도끼, 태국의 원뮤, 뭐 네팔의 위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한 거의 미국 힙합스러운 트랙을 갖고 왔어요. 위텐이 지금 촬영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에 공개된 빠빠 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여기 피처링이 있습니다. 저 이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몇 번 뜬 적이 있거든. Lil Dumb입니다. Lil Dumb. Real Dumb Never Broke Again. 아마 NBA 영보이를 좋아해서 이런 랩 네임을 쓴 것 같은데, Real Dumb Never Broke Again. Real Dumb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시태그 있죠? Free NBA Youngboy. 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NBA 영보이를 B10이 그리워하면서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자,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깜짝 놀랐어요. 힙합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반가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위텐이 2000년대 중후반에 Dirty South 바이브의 힙합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와,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2000년대 초중반의 음악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을 해서 트랙을 만들어내잖아요. 위텐도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점이 있다면, 원래 B10의 제가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 들었던 그의 랩은 네팔어 랩과 영어 랩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 영어 랩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감성이 저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느낌도 있고, 음악이 약간 좀 자극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노딱을 받아서 촬영을 하면서도 자극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집을 할 예정이에요. 원래 뭐 제가 저작권 때문에 편집도 하지만, 자극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좀 과감하게 컷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10의 빠빠 featuring Real Dumb Never Broke Again.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여러분들 듣다시피 그 ATL 스타일의 Dirty South 바이브가 느껴지시죠? 아, 죽인다. 그냥 이거 여러분들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턴업하는 트랙이어가지고 너무 신나. 이분이 왜 Real Dumb Never Broke Again이라고 지었는지는 가만히 이분의 플로우를 눈 감고 들어보면 진짜 NBA가 생각이 나. 예, 비슷한 그런 바이브가 있어. 저는 가끔 B10의 어떤 음악적인 행복? 랩핑 스타 이런 거 보면 네팔에 있어서는 마치 투팍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 자비 없고 빠꾸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놀랄 때가 많죠? 진짜 네팔 힙합을 글로벌하게 가져가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죠? 순간 B10이 들고 있는 지폐에 어디서 많이 본 지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 천원이 들어있었어.
머니 스웩 보여주는데 한국 돈 있어. 야, 밑에는 완전히 카키색에 막 카모 뉴에라 착용하고 막 이런 감성이 약간 저 약간 의도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캐시머니 솔저스, 핫보이즈나 약간 이런 아티스트들의 그 패션들이 예전에 막 카모 패션 많이 입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No limit, Master P 하는 No limit. 아, 그냥 이 곡도 들어보면 비텐의 플로우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잘해. 그리고 플로우에 자비 없는 플로우가 느껴지잖아요. 진짜 네팔에 있어서는 비텐이 거의 투팍 아닐까 싶어. 전 특히 그 마지막 벌스에 여기 릴덤하고 비텐이 약간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벌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 파마시럽 두마시럽 하면서 그 막 들어가는 이 훅 있잖아요. 아, 너무 신나. 그리고 진짜 완전 2007년? 막 2008년? 더리 사우스 감성 장난 아니야. 야, 밑에는 만드는 트랙들마다 다 뱅어씨시, 뱅어씨. 진짜 여러분들 이런 뮤직비디오 눈 딱 보면 월드스타 힙합닷컴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뮤비야. 감성 자체가 그래. 야, 아, 이 멜로디. 아, 근데 드릴 뭐 더리 사우스 감성 밑에는 못하는 게 없네. 아, 씨. 멋있다. 랩을 들었을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당연히 네팔어 랩인데 한국인인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플로우를 들었을 때 빈틈없이 타이트함이 와,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고,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노 플로우, 뭐 현란한 플로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와, 근데 이런 곡 같은 경우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냥 미국 힙합 같아. 아시안 래퍼가 보여줄 수 있는 바이브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최고의 찬사는 눈 감고 들었을 때 미국 힙합 같다고 느끼면은 저한테는 이거 진짜 좋은 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더리 사우스 2000년대 중후반 감성 아시잖아요. 뭐 애틀랜타라든가 뉴올리언스 같은 데를 배경으로 지금 뭐 생각나는 거 뭐야? 뭐 DJ 영크의 Walk It Out이라든가 댄 프랜차이즈 보이즈의 뭐 리니니 락빌이라든가 뭐 릴웨인 캐시머니 솔저스 뭐 핫보이즈 뭐 비지 주비나일 뭐 릴웨인 뭐 다 있잖아요. 그냥 그때 감성이야. 그래서 너무 좋은데 릴덤이나 V10만큼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식의 그 플로우죠. 너무 쫀쫀해서 좋아요. 탄성이 장난이 아닌 고무줄, 팽팽한 고무줄 같은 느낌이었어, 이 곡은. 제가 봤을 때 네팔에서 머물러야 될 래퍼는 아니에요. 저는 비텐의 실력이면 영어랩까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본토에서도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래퍼이지 않을까? 아시아 래퍼들 중에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랩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